네, 안녕하세요. 닥터마마 부설연구소장 수의사 박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호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침을 하는 원인과 적절한 치료법에는 뭐가 있나요? 환절기가 되면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반려견들도 날씨 변화에 의해 감기로 인한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처럼 환절기에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기침의 질병의 증상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계속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들이 기침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흥분을 했거나 목줄에 압박 혹은 이물질이 있는 경우 혹은 먼지나 계절 변화 등의 환경적인 자극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 곰팡이나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나 심장질환, 기관지 혹은 폐질환 등에 의해서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흔히 강아지들의 감기라고 알려진 케넬코프에 감염되어서 기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염성 기관지염으로서 다른 강아지와의 접촉, 기침 등에 의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고 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마른 기침을 하면서 열이나 콧물, 재채기, 구토 등의 증상도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캔넬코프는 보통 며칠 내로 자연 치유가 되지만 면역력이 낮은 자견의 경우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증상이 만약 지속되신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병에 걸릴 확률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으므로 접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균형이 잡힌 식이와 적절한 산책과 같은 신체 활동 그리고 청결한 생활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 어린 강아지가 기침과 함께 열이 나고 콧물과 설사, 구토 혹은 눈곱이 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강아지 홍역을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홍역은 자기는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질환이므로 가급적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콧물이나 재채기 없이 기침만 하는 경우에는 이 기관지 쪽이라든지 배 쪽 하부, 호흡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 원인으로는 기관지 허탈이라든지 아니면 신장질환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허탈이란 폐로 공기를 보내는 기관이 눌려지면서 평평해지고 일시적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물이나 밥을 먹을 때 캣캣거린다든지 마치 거의 울음소리와 같은 건조한 기침 소리가 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호흡곤란으로 입술이나 혀가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이 나타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으므로 만약에 이런 기침 소리를 한다면 빠르게 병원을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약물치료로 질병을 늦추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심장사선충이라든지 심부전, 판막증 등의 심장질환에 의해서도 기침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운동 직후에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평소보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호흡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심장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심장사선충 예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강아지에서 지속적인 기침이 발생하신다면 사상충에 의한 심장 문제를 한번 의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기적으로 예방을 시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번 시간에는 이 기침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기침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기침을 한다면 먼저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침으로 걱정을 하시는 많은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